산에서 만난 한 노인으로부터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재마. 그래, 바로 이불이셔. 네 안에 쌓인 분노로 인해 생긴 병이다. 네 마음의 분노를 삭혀라. 그는 스승을 통해 마음속의 분노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결국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된다. 스승님! 다 나왔어요! 마을에 내려온 이재만은 우연히 최대감 집갈의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아이고 보느라, 아이고 아씨, 아이고 아씨, 아이고. 이 약도 아씨에게 맞지 않아. 이재마 제3화, 체질에 따라 다른 치료약. 아, 도대체 뭐 때문에 약이 안 듣는 거지? 아유, 감초를 보니까 우리 아씨 생각이 나네. 아씨가 왜? 어릴 적에 하도 우셔서 내가 감초 하나 들려드리고 업고 있었는데, 아, 이게 달달하니까 자꾸 빨아드시다가, 아, 글쎄, 내 등에 토로했지, 뭐야. 아유, 뭐? 아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어? 아, 감초를 먹다 토를? 아유, 아유, 아무튼 우리 아씨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걱정이야. 말이야. 아, 그래. 아씨 몸엔 감초가 맞지 않으셨던 거야. 이재만은 최대감 딸의 체질에 맞는 약을 만들어 결국 병을 고칠 수 있었지.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이고, 기운이 넘치네 넘쳐. 아이, 저런 것도 모르고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라 했으니, 아차 아차. 어쨌든 이게 다 이원 덕분이요. 자, 치료비 500냥이요. 아, 아닙니다. 의원이 병자를 고치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치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무슨 소리? 아이, 자자자, 받으시오, 어서. 저 그럼 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입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아이, 최대감 댁이 웬일이지? 아씨 병 고쳐서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 아, 저 여기 파전 하나 더요. 아, 이원도 참 특이하시오. 그 돈으로 동네 잔치를 열라니.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면 대감님을 칭찬할 테고, 그 칭찬이 아씨 귀에 들어가면 아씨 병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 이원은 그 참 그 내가 알던 정세훈 의원하고 닮았어. 아,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에, 그분은 옛날 임금님의 병을 치료하던 내의원이었죠. 그럼 혹시? 철종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내의원을 그만뒀지. 지금은 어느 산속에서 숨어 지낸다고 들었네만. 역시 스승님이셔. 스승님! 스승님! 재마 왔구나. 아, 스승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예? 늙은이가 욕심을 부리고 약초를 캐려다 절벽에서 떨어졌구나. 아, 네? 스승님, 제가 잘 돌봐드렸어야 하는데. 아, 제마야, 네 의술은 뛰어나다. 더욱더 연구해. 부디 많은 사람들을 살리거라. 스승님!
이제만은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체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각각의 체질에 맞는 치료법도 개발했지. 그 모든 연구 결과가 담긴 책이 이재마가 훗날 쓴 동의 수세 보원이야.